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두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여야가 아주 뜨거운 충돌을 했는데 야당은요 소득주도 성장이 지표상으로나 체감상으로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라면서 경포대라는 표현까지 쓰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야말로 경포대 시즌2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시즌1보다 더 블록버스터급입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소득주도 성장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소득절망 성장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는 명암이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는 유지하고 더 키워가되 세밀하지 못해서 생겼던 부작용은 줄여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악소리 나는 재앙적인 경제입니다. 일자리 참사, 쪼개기 고용, 수출 감소, 이 모든 것이 다 최악의 지표들입니다. 구정 차장, 네. 경포대라는 표현은 과거 야당이 노무현 정권 때 이 비판을 하기 위해 썼던 용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대표로 있는 손학규 대표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이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다.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뭐 경포대다 이런 이제 조어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이 자유한국당에서 다시 이 경포대 시즌2를 보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경제 실정을 좀 규정하고 또 비판하기 위해서 이 과거에 썼던 10여 년 전에 썼던 경포대라는 용어를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네. 자, 반면에 여당은요, 이 같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적극 반박을 하면서 방어전을 펼쳤습니다. 요새 일부 야당과 언론의 얘기만 들으면 한국 경제가 곧 망할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런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OECD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이 정도의 성적이 정말로 참혹하거나 최악의 성적표인지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 실적 2.7%만 놓고 본다면 OECD의 유사한 국가들과 비교해서 그다지 그렇게 지금 그와 같은 평가를 받을 정도의 성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야당이 말끝마다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혹세 무민하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좀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여당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오히려 지금 경제 문제로 혹세 무민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제대로 가고 있다 이런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리가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네. 소득주도 성장의 어떤 기본적인 틀, 저는 소득주도 성장을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이 제대로 대우받고 일정 부분 생활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것을 소득주도 성장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서 명암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도 일정을 수정하려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보완할 건 보완하고 수정할 건 수정하면서 바른 길로 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네. 지금 그 홍남기 부총리 얘기했듯이 성장률 2.7%만 놓고 OECD 성장, OECD 다른 국가들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러면 지금보다 그렇게 경제가 막 좋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 들어와서 경제를 더 좋게 만들었어야 되죠. 일자리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뼈아픈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네. 고려할 수 있지만 마치 이제 모든 책임 문재인 정부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여당은 좀 너무 그건 과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집니다. 중요한 건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뜨겁게 오가는 가운데 그 순간에 국회가 잠시나마 웃음바다가 된 순간도 포착이 됐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보시죠. 부총리 보시기에 현 정부에서 제일 잘한 경제 정책이 뭡니까? 아, 그러니까 잘한 경제 정책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뭐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아직 얘기를 못하겠어요. 열심히 한 거를 지금 뜻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 현명한 대답이었지만 네. 그래도 열심히 한다와 잘한다는 분명히 다르죠. 왜 선배들이 가끔 후배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 거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는 안 돼. 잘해야지. 뭐 이런 얘기했는데 네. 분명히 다른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제 좀 핀잔을 받을 것 같으니까 네. 뭐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질문한 사람은 이제 약간 실수한 거죠. 네. 아, 저렇게 많은 게 없는데 어떻게 네. 저렇게 많다고 할까라고 그래서 이제 쓰는 숨을 지은 거고 이제 다른 청중들 입장에서도 뭐 공감하기 어려워서 저렇게 잠시
우승바다가 된 것 같습니다. 경제 문제만 나오면 사실은 총리나 장관들, 부총리가 다 뼈 아프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뼈 좀 그만 아프시고 네. 뭔가 좀 해결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인식하는 강도가 실제 시장과 정부가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분명히 정부도 이야기를 하지만 부작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 빨리 고쳐야 되는데 문제는 이번 같은 경우 지금 탄력근로제 같은 경우도 지금 경산호에서 합의를 못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 또 넘어갔죠. 자 올해도 이제 점점 다가옵니다. 올해도 또 최저임금 인상하기 위한 또 이제 논의가 또 시작이 될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계속 이 문제를 지금 제대로 해결하고 있지 못해요. 지금 당장 또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정부가 이제는 더 이상 뼈 아프다니 말만 하지 말고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뭔가 해결점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국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정부를 위해서 변명을 해주자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대구에 내려가서 로봇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이 미래 비전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네. 그리고 이 수소 경제를 일으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비전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지금 아파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 거냐. 그러니까 임기 응변이라도 좋으니 지금 국민들의 그 어려운 경제 살림을 바꿀 수 있는 좀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을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정부가 좀 네.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을 두고요. 여당에서도 현재 경제 정책에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총리님, 경제 활력을 위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많은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바닥은 여전히 차갑기만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자세로 정책의 유연성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도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 정책으로 좀 보완하시고 근로시간 단축도 산업 특성을 살려서 탄력근무를 좀 보다 전향적으로 확대하고